이 불러온 추돌사고. 어? 엄마! 이걸 왜 일어나냐? 끔찍한 대형사고의 현장. 이게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까지 꽉 잡아서 범죄 예방 역할까지 톡톡 하는 이것! 어이, 젊은이 다 찍혔을게. 얼른 일어나시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제3의 눈 블랙박스. 365일 블랙박스만 생각하는 남자 마상우 달인입니다. 지금 총 전면에 10개, 후면에 10개, 측면에 1개씩 해서 한 24개 정도? 실제 사고 영상을 분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들을 많이 찾아내시더라고요. 24시간 블랙박스만 생각하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탁월한 판독력을 갖게 됐다는데요. 아니 그냥 넘어가면 달인이 아니죠. 블랙박스의 달인을 위해 초고난이도 미션. 바로 떨어지는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글자를 맞춰라. 달인을 위해서 난생 처음 와이어에 매달린 차. 드디어 시험의 시간이 되고 미션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30m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자동차. 과연 이 순간에도 미션 종이는 잘 찍히고 있을지. 차 안에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해보지만 글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상황. 떨어지는 차에서 미션 종이가 찍힌 시간은 불과 1-2초. 처참한 차량 내부에서 발견한 그것. 블랙박스 하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블랙박스를 들고 달인을 만날 시간.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미션 종인데요. 과연 달인은? 위에 나는 놈 있다. 뭐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순식간에 지나간 글자를 판독해낸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맞나요? 정답! 오! 우와! 우와 대박! 바로 사람들의 심장까지 쫄깃하게 만들 칼의 제왕들. 이제는 속도전, 빠른 손놀림으로 주방을 지배하는 검객들. 칼의 맛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왕을 거머쥐기 위한 양보 없는 한판 승부. 어떤 사람보다 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칼솜씨라면 달인이 아니겠죠. 풍선도 썰어내는 칼생칼사의 네 남자의 불꽃 튀는 진검승부의 현장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칼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을 가리기 위한 최강 달인 미션은 아니 풍선 아니? 형형색색 7개의 풍선을 가지고 어떤 미션이 펼쳐질지. 풍선이 7개가 전부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핑크색이 나오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우선 겹쳐진 7개의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주는데요. 딱 달라붙은 7겹의 풍선을 잘라 한 번에 5번째 풍선인 분홍색 풍선을 보여주면 미션 성공. 달인, 과연 이 미션에 성공할지. 풍선 끝에 정확하게 칼을 겨누고 단숨에 휘두르는 달인. 순식간에 5개의 풍선을 해치고 분홍색 풍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달인의 솜씨 정말 억소리 납니다. 달인 살아있네. 확실하게 진정한 칼의 곳으로 가리는 칼 삼총사의 불꽃 튀는 진검승부. 이런 화려한 칼질이 세간의 화제가 돼서 예능 프로그램인 스타킹에까지 출연을 하게 된 세 사람.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 자, 앞을 보지 않은 상태. 자, 갑니다. 자, 과연 시작하세요. 성큼성큼 풍선 위에서 빠르게 오일을 썰어내는 우리의 도왕. 역시 최강 달인입니다. 이에 질세라 사과 10개를 한 번에 썰어내기도 하는데요. 최강 달인 화이팅! 그동안 방송에 나온 미션이 다 일손이야. 여기 시간으로 인해서 다 보여주지 못한 기상천외한 미션들도 있었으니 추석을 맞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미공개 미션 영상을 다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 시선 집중해주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밀 밀가루로 연일 화제에 올랐던 백관실 달인. 달인의 100년을 이어온 밀가루 공장에서는 우리밀을 엄선해서 세척 건조 과정을 거친 뒤 전통 방식으로 건강한 우리밀 밀가루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16살 때부터서 요 밀 공장 제공 공장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가볍고 부드러워요.
시중 밀가루와 비교해보니 달인의 밀가루는 신선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 흡수에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라.